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시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1대1 동점인 상황. LG암 1팀과 팀 MB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히 마지막 굉장한 프로 시청자예요. 아, 네. 선동을 하시네요. 네. 네. 이제 이번 경기 승리하는 승리하는 팀이 바로 다음 기다리고 있는 네. 블루와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8강 진출을 이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네. 전판 경기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LGI는 빨리 멘탈을 잡고 경기에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MB는 그대로 기세를 타서 경기를 시원하게 이끌어 간다면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LGI 팀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이 경기였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팀 MB는 어차피 1대1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LGI 꺾고 네. 네. 블루 만나러 가야겠죠. 자, 마지막 3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쿠아 리신벤 트페를 벤을 할 것 같은데요. IM에서 아리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킬과 상관없이 내용면을 봤을 때 아리가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인지 손에 익은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스킬샷도 거의 안 맞고요. 네. 때문에 좀 아리 말고 다른 쪽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리가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탑을 후벼 판다면 여기서 아예 그냥 캐넨뱅까지 하고 이것까지 변했으면 8억원 뭐 할래라고 TMB가 좀 승부수를 걸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3탑밴 3정글밴 3정글 대 3탑밴입니다. 극단적인데요. 자, 리신자르만 앨리스가 지금 밴당한 상황에서 정글러가 이러면 몇 개 남지 않았죠. 쓰레쉬 일단 쓰레쉬 뭐 대세 정글러가 없다뿐이지 쓰지 못할 정도로 정글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람머스 녹턴 신짜오도 뭐 쓴다면 쓸 수 있고요. 시바나 뭐 누누 랭과 뭐 많죠. 네, 바이가 또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바이가 챔스나 앱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아서. 네. 트페 피즈 타릭 네 노틸 정신 차리시고요. 네. 아, 제가 깜짝 놀라서 숙소에 갔는데 옆자리가 아이디 보니까 불켜보니 타리긴 아이디 쓰고 있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생긴 거 처음 만났을 때 네, 생긴 거 멋져하게 생긴 사람이 아이디가 불켜보니 타리긴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블린 살짝 고민했던 거 같은데 이블린 트위치? 일단 뭐 이블린이랑 쉔이랑 시너지를 받지는 못해요. 쉔이 벤이기 때문에 이블린 트위치. 네, 이블린 트위치로 선택을 합니다. 정글러는 아이엠 쪽에서 나왔고 베인이 나쁘진 않은데 부담되는 베인으로 이거 이번엔 이시 잘 들어가서 트위치가 프리티랑 베인이 좀 힘든 구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제드와 베인 쓰레쉬까지 빠르게 픽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리산드라 야, 얘 강제 이니시에이팅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을 맞추네요. 네, 저런 거에 또 괜찮은 챔피언이 제드기도 해서 제드 따로 놀다가 강쟁이 시팅 끝난 다음에 들어가도 꽤 위협적이거든요. 완전히 장판 조합이에요 이건.
근데 이런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피들보다는 나미가 더 힘을 예 발휘하죠. 네. 피들 같은 경우에는 피들이 사실 서퍼 피드로 왔을 때 궁 데미지가 그렇게 막강한 게 아니거든요 안타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피들 픽의 의도는 약간 라인전을 본 네네 그쵸 느낌이었고요. 산타 강제 이니시에이팅 쪽으로 본다면은 나미 쪽이 더 좋은 판단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신지드가 다시 한번 과연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역이니시의 강화 챔피언을 고를 것이냐. 롱판다 선수가 신지드 투페 투페는 글쎄요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이로베는 제드 정글이란 소린데 그렇죠. 어 투페 갑니다. 어, 저 제드 정글이에요. 투페가 지금 활약하기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리쌍을 하는 챔피언들이 투페해주기 너무 좋아서 네 이건 진짜 불켜버린 타이 선수의 기량이 많이 요구되는 제이스 좀 난전에 강한 챔피언 하나 넣을 생각이네요. 사실은 딜과 탱 뭐 어그로 그런 쪽까지 같이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은 원래 이제 다이애나도 괜찮은 픽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거거든요. 과연 이 파라건 선수의 챔프 폭이 어느 정도일 거냐 그걸 노리고 지금은 팀 MB 입장에서도 자크신 캐넨 세 가지를 밴을 해준 거고요. 블라디미르 나쁘진 않죠. 리산드라 이블린 나미가 한타 열고 블라디가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트위치가 딜을 폭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거. 아트록스 신지도의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강력한 한방 있는 거 맞고 나옵니다. 아트록스를 했어요. 공식전 첫 등장. 이걸 꺼내주네요 아트록스를.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경기거든. 이거 지면 탈락이에요. 네. 네. 아트록스가 나옵니다. 오 이거 좀 의외인데요. 이게 말은 또 이것도 말은 되는 게 아트록스가 결국에는 어찌됐든 부활 환생 개념이 있다 보니까는 하드하게 들어가서 이니시에이팅 걸면서 그 뒤에 어그로를 리산드라 이블린 같은 챔피언이 빼주고 아트록스는 부활해서 흡혈하면서 딜 넣는 막 그림은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라인전 때 한 번 말리면 또 이게 그게 문제죠. 아, 힘이 너무 빠진 챔피언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구도가 나오려면은 중간 이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말씀드린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탱킹도 못하고 죽는 상황이 나와서 사실은 다들 조합을 짜는데 그림은 그리고 짜죠. 아, 그래. 근데 그것을 잘 그리나 못 그리나는 이제 본인들의 기량 차이인데 네. 선뜻 사실은 좀 꺼려지는 챔프인 거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망할 때 대비책이 없어요 아트록스는. 반면에 북미잼에서 유럽잼에서 아주 보겠습니다. 아트록스. 많이 활용되는 카드 중 하나라는 거 흠누를 쓰고 물리피해 11까지 그러니까 지금 타바트록스 미드리산드라는 선진문물이거든요. 네 유럽 LCS 네 LCS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11, 21구 용판다 선수의 신지드 같은 세팅 마관 특성도 921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같은 세팅이네요. 자 경기가 달라진 거는 불보타 선수의 특패가 정화를 들었죠. 리산드라 의식한 모습 이속의 쌍관 21연구입니다. 네. 흔히 하는 실수죠. 소환사의 진노를 미드라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들어두는. 네 지금 스펠상으로는 받는 시간이 없는데 습관이죠 거의. 네 습관이죠. 자 리산드라입니다. 쌍관의 고정 중 15까지 21연구 그리고 제드 정글입니다. 1티어는 아니에요. 제드 정글은 현재 진짜 오랜만에 본 제드 정글. 이 지금 나진나군 선수가 저번 LMB 때 보여줬던 거하고 이제 리라 선수가 보여줬던 경우 말고는 보기 힘든 경우죠. 22구 인색 선수도 가끔 네. 정글러 시절에 이용을 했던 네. 자 레인오버 선수입니다. 주문력 26 네 이블린 제일 많이 쓰는 세팅 중 하나죠. 17-4-9 눈치 나력까지 탈진이 없는 조합입니다 지금. 네 쓰레쉬도 지금은 점화를 들었어요.
하시고. 1, 13, 16. 남이는 탈진 들었습니다. 네. 이소 고정 체력. 소나와 같은 세팅. 네. 직성 1, 13, 16입니다. 나네요. 좀 무리하는 플레이를 자제해야 될 것 같은 바이올렛 선수. 정화 들었습니다. 이게 무리도 조금 무리가 아니라 대놓고 무리였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무리 오브 더 무리. 네, 굉장히 베인스러운. 자르키스 양팀의 뭔가 특성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1대1인 가운데 아트록스 리산드라. 특히 뭐 아트록스는 공식 첫 등장이죠. 네. 과연 파라곤 선수가 이 아트록스를 가지고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또 팀은 어떻게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그림을 그려놨을 텐데, 그래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기는 팀은 MVP 블루와 8강 진출권을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 3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C조 팀 MB와 LGIM 1팀의 네. 마지막 3경기입니다. 네. 네, 갑자기 저희 쪽으로 카메라가 확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인터넷 문제로 한 선수가 퍼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가 저희 쪽에서 일단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투페이가 정화를 들면서 굉장히 좋은 스펙 선택을 보여주면서 타겟팅이 베인에게 쏠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베인인 캬아 선수가 어떻게 그 이니시에이팅 조합을 잘 피해서 딜을 해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지금 그 사실은 제드나 투페가 막 제드 투페 베인이 미쳐 날뛰는 구도는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리산드라라는 어떻게 보면 LOL의 최고의 이니시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경기 만약에 팀 MB가 승리를 한다면은 이거는 신지드가 뭔가 하드캐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런 어떤 광역 이니시에이팅과 막 딜로 인해서 난전이 펼쳐지고 제드 베인은 막 체력 빠져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신지드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이런 구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뭐, 보시면 신지드 잡을만한 CC가 CC나 딜이 별로 없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신지드 빼고 다 죽이겠다 거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 본다면 확실히 그런 한타 구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역시 라인전 단계 네.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 경기 뭐 팀 MB가 승리를 할 때도 사실은 1경기에 큰 하락 보여주지 못했던 일석이 선수가 또 앨리스로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 MB 어떤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고요. 이것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아트록스가 자주 보이지 않는 챔피언이라 좀 킬각을 재거나 라인전을 할 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당할 수도 있는데 아트록스가 나왔을 때 롱파나 선수는 특유의 즐겜 모드로 아트록스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아트록스 여러 가지 빌드를 좀 시험해 보면서 아트록스가 어떤 챔피언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인전을 진행할 때 킬각이나 어떤 자신 이득 보는 타이밍 확실히 알 것 같아서 네. 신지다 굉장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심지어 그 포니짱 장걸 선수 같은 경우는 아트록스 서포트 연결을 네. 하면서 1회 필킬각에 대한 것도 이미 뭐 자기는 준비가 끝났다. 1회면 진짜 세거든요. 네, 1회면은 무조건 죽인다.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저 아트록스가 어제 승부의 키를 그런 또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신지들을 얼마만큼 괴롭혀줄 수가 있느냐에 네. 따라서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기가바이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월 클랜배틀 장원전, 오늘 또 NLB가 끝난 이후에는 클랜배틀 8월, 네. 8월 장원전이 또 펼쳐지게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네. 네이버 아프리카 유스트림 다운팟을 통해서 송출되고요. 네. 다시 보기 다운로드는 나이스게임TV 컨텐츠 샵에서 가능합니다. 네, 뭐 남은 일정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이 C조, 12강 C조라서 이제 또 한 개의 팀이 추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틀 뒤죠. 화요일에 D조 경기를 통해서 12강에서 8강 올라온 네 개 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목요일에 이제 8강 1일차에서 총 4개 팀이 3판 2선승제를 그 하루에 나누어서 두 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확정된 매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목요일에 1경기가 나진 소드 대 CJ 블레이즈. 네. 그리고 매치가 거의 2경기가 지네어 스텔스와 네, 지네어 스텔스와 나진 실드와의 실드. 경기 스토리가 네. 있는 경기와 가 다음 주 목요일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또 오늘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되는 오늘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경기에서 누가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8강 진출자가 바로 SK텔레콤 T1과 지네어 펠컨스의 패자와 NLB에서 8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NLB와 챔스를 동시에 즐기시면 더욱더 전체적인 네. 리그의 재미를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만 하더라도 NLB가 토요일, 일요일 모두에 있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토, 일 네. 풀로 리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NLB와 챔스가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또 일주일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실 수가 있고 또 곧 열리게 되는 또 이렇게 되면 또 롤드컵에 대한 네. 기대나 또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롤드컵 플레이오프가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네, 이번에 뭐 방식이나 경기 자체도 좀 일정 길게 잡으면서 경기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라이즈에서 밝힌 어떤 그 목표 자체가 e스포츠가 아니라 스포츠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북미나 이런 쪽에서 그 LOL의 인기 자체가 스포츠급 시청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마 네. 정말 의미 있는 시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럼 경기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영약스타트 아트록스. 네. 다시 포즈가 됐네요. 금방 풀린다고 합니다. 네. 바로 속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트록스는 영약 그리고 제드는 도난 네. 검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드가 조금 특이하겠죠. 리산드라는 아직 아이템 확인이 안 되고 리산드라 선수 때문에 지금 퍼즈가 네. 된 거기 때문에 곧 바로 속행이 될 것 같습니다. 투패에는 도난 링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트록스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돌진기 하나 그 다음에 평타 강화 혹은 흡혈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에서 슬로우. 광역 슬로우를 주는 기술 하나 그리고 이제 궁극 같은 경우에는 순간 데미지를 준 이후에 평타 강화 이렇게 갖춘 평타 기반 AD 누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화를 소모하지 않는 네. 네. 그런 챔프고 그리고 패시브가 또 재밌죠. 네. 네, 부활을 하죠. 피의샘이라는 스킬인데 평소에 이제 자신의 피를 대가로 그 피의 샘에 피를 축적을 시켜놨다가 순간적으로 무적이 되면서 그 피만큼 회복이 되면서 부활하는 그런 개념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속행입니다. 일단은 수비적인 위치로 퍼져가는 퍼져나가는 LG. 네. 어? 자, 톡스. 아, 네. 큐스킬이 어둠 강림 이제 피카드 와드 지워버렸어요. 일단 1레벨 Q를 찍은 거 확인했고요. 이러면 신지리가 약간 라인전에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블린 스킬 좀 볼까요? 방금 모습 보이면서 했던 거는 아, 아니군요. 네. 혹시라도 1레벨에 만나서 급하게 W라도 찍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정글이 망하거든요. 진짜로 망하죠, 말 그대로. 네. 자, 일단 양팀 모두 와드를 설치한 이후에 또 무난한 시작. 자,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라인 수압을 하면서
레드 빼는 카운터. 아트록스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아까 핑화도 저기 박혀 있겠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패 연기했죠. 위쪽에서 내려오는 듯한. 네. 자, 이거는 싱지드는 그냥 가네요. 자, 레드 뺏어 먹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뭐 다른 정글 뭐 먹고 가면 만도 한데, 왜냐면 2레벨까지는 신지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라인 수합입니다. 신지드가 바텀 쪽에 서게 되고요. 아트록스를 견제하는 움직임. 아트록스가 이 스킬을 배우지 않으면 원거리 파는 길이 없기 때문에 라인 수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이블린이 위쪽으로 간다면 이거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러면 이블린이 좀 말리죠? 이블린이 근데 빠른 탑갱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핑어 위치를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게 타이밍이 되게 오묘합니다. 그 맞받아치는 팀 MB 입장에서 그냥 우리 쪽 레드 카운터를 띄었나? 뭐 이런 걸 고민할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야 방금 몸이 날카로웠어요.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2레벨 찍고 자기 몸 대면서 갱킹 들어가면 이거 의외로 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트록스가 또 아이템 보시면 영약 스타트거든요.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해야 됩니다. 왜냐면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해요. 이블린 3에 아트록스 2. 근데 이게 미니언이 탱크 미니언 타이밍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좀 부담되거든요. 되게 탱크 진짜 미니언 타이밍이라. 그 실 같은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아 이러면 탱크 미니언 못 들어가죠. 근데 탱크 미니언 만 퓨지 되고 있고 커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Q를 맞춘. 아 봤어요. 봤어요. 이런 커버 정도. 네, 안 되죠. 네. 이건 제드는 상대적으로 3버프 먹는 거고요. 네, 버프 3개 먹었죠? 3버프 성공을 했습니다. 이블린 좀 말렸어요. 아, 좀 좋아. 집 가야 되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라인 수합해서 똑같이 좀 말리면은 신지드가 더 좋거든요? 자, 그리고 제드는 4렙이 돼서 바텀 쪽 커버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신지드 6렙에 넘어가면 파밍 자유로우니까. 자, 정글강화 실패. 유칭이에요. 어, 이거 유치하셨어요? 자, 물감은 빠지지 않나 방금 전에? 빠졌죠? 전멸! 따라... 아! 맞았어요! 그림자백이 안 맞고 아! 놓치네요! 살아가네요. 오히려 롱판다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말살 데미지. 이 그림자 Q 노리는 것 같죠? 그림자 Q 맞아도 근데 좀 애매한. 네, Q 하나로 죽을까 말까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Q가 또 1레벨이기 때문에 죽을 체력은 아니었네요. 물량 다 썼습니다. 트럭스 영향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뭐 평타를 때려야 흡혈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약간 호흡이 안 맞았죠. 한쪽은 선고를 생각하고 있었고 한쪽은 사용 선고를. 저기 둘 다 잘해가지고 나오는 문제였겠죠. 자, 자 이거 버렸어요. 저만 먼저 걸어놓고 일단 나토스 부활하고요. 근데 이거 사용 선고 사용 선고 쿨이 좀 있나요? 타자 막아내면서 펌을. 이거는 아트록스의 패시브를 잘 이용하면서 네 스킬 다 맞아주고 이블린이 마무리하는 탈진까지 걸면서 좋았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비록 버프는 뺏기긴 했습니다만 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게다가 아트록스가 그 사이에 CS를 신지 대비해서 많이 먹었고 어시까지. 네, 아토스 이러면 다음 패시브 타이밍까지만 잘 버티면은 성공적이죠. 자, 도란검 롱소드 물야 아트록스 구입했고요. 지금은 그 이블린의 레벨링이 잘 돼서 아트록스가 딱히 뭐 패시브가 오지 않아도 갱홍이 충분히 되겠네요. 최소 내가 죽어도 베인은 같이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미드는 거의 뭐 CS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굉장히 무난한 라인전이기 때문에 트패가 정화하셨으면 모를까 이게 궁극기 타이밍이 와도 정화로 살아갈 타이밍이 나오죠. 자, 베인 CS 트위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뒤처지진 않고 있어요. 네, 오히려 앞서는 모습. 적어도 팀 MB는 아트록스의 영향 시간이 빠질 때까지는 좀 대공을 염두해서 빠지면서 하는 게 약간 수비적으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블렌이 6레벨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아까 전에 오레밀이었죠? 킬과 그리고 탑에서 좀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네. 경험치를 같이 먹었고요. 조아드 제드 봤어요. 탑도 압박 중. 3타 아 끊겼네요. 선고로 3타 선고 데미지까지 좋습니다. 트패가 여기서 곳을 갈 거냐가 중요한데 일단 버프 타임이 일단 미드로 가네요. 그냥 깔끔하게 3타 자 제드가 레드 카운터 한 번 더 가는데 이거 타이밍 이블린이 감 잡았죠. 달립니다. 아까 클리어 된 걸 봤었기 때문에 자 이거 똑같이 있네. 트패 넘어오고 어 제드 기력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강타 싸움 이블린이 먹었습니다. 궁극까지 쓰면서 도망 자 살겠네요. 근데 이게 아트록스 킬 봐주다가 아트록스가 킬이 났고 어 이거는 좀 뜬금없이 죽었죠? 그렇죠. 죽지 말아야 되냐 면에서 괜찮죠. MB는 왜냐면 버프 자기 거 다 먹으면 되니까 합류하다가 뭐 죽는 네. 건가요? 거기다 이블린이 체력이 체력 만화가 쫙 빠지다 보니까 탑 커버를 바로 못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이러면 탑 이 포탑도 피해를 꽤나 있겠는데요. 이거 심지어 무난하게 6레벨 찍었어요. 진짜 무난하게 찍었어요. 지금 CS 보시면 이거 좀 큽니다. 자 아트록스 흠낫 진짜 너무 편하게 파밍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보검 한번 그렇죠. 아 미안하다 대기하는 포니정 장관. 네.